오스발트 슈 펜글러 1880년 5월 29일에서 1936년 5월 8일. 독일의 역사가 문화철학자 서구의 몰락에서 문명은 유기체로 발생, 성장, 노쇠, 사멸의 과정을 밟는다고 주장했다. 이 문화 형태학을 근거로 서양 문명의 몰락을 예언하였다. 토인비 등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1880년 5월 29일 하르치즈반 블랑켄 부르크에서 출생하였다. 민헨, 베를린, 할리의각 대학에서 수학과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동시에 철학, 역사, 예술에도 힘을 쏟았다. 한때 김나지움의 교사를 지냈으며, 1911년 이후 민헨에서 문필 생활로 생애를 보냈으며, 이때 역저 서구의 몰락을 저술했다. 여기에서 그는 문명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모든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문명도 발생, 성장, 노쇠, 사멸의 과정을 밟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여러 문명의 발전 과정에는 유사점이 있다고 보고 정치, 경제, 종교, 예술, 과학 등 모든 사상으로 문명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사회가 문명사에서 어떠한 단계에 이루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흥망에 관한 학문인 문화형태학이며, 이를 근거로 서양 문명의 몰락을 예언하였다. 이러한 문명사관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등 혼미한 시대의 위기의식의 소산이었고, 그의 문화 고찰의 방법은 AJ 토인비 등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만년에는 나치즘으로 기울었으나, 그의 패시미즘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독과 불우한 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서구의 몰락 외에도 인간과 기술, 정치, 론집 등의 저서가 있다. 서구의 몰락은 한국에서도 1995년 법무사에서 박광순의 번역으로 간행되었다.